아까 저희 오간지로 나이를 묻는 다양한 레벨별 표현을 봤거든요. 근데 누군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 나이를 물어봤을 때 내가 아직 어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려. 그래서 순순히 대답해 줄수 있어. 나이 몇 살이에요? 순순히 해줄 수 있어. 그러면 한솔캉 나이 좀 빌려줘. 한솔캉 몇 살이지? 한솔캉 24살이니까 내가 한솔캉 나이야. 그러면 순수하게 대답할 수 있지. 그러면 그냥 니 今年多大? 뭐니 几岁? 그러면 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는 나 올해 今天 아니죠? 뭐 今年 24岁. 그리고 더 중국어 삘 나게 하려면 러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처럼 막 고민할 필요 없어. 근데 얘는 재미가 없죠. 이런 표현들은 학원에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요건 학원에서 배우시고요. 저희 방에서는 당장이 늙은 관계로 대답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이를 답해줄 수 없기 때문에 대답 회피 오간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회피해야 되는데요. 일단 막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답을 어떻게 회피하냐면 추가 질문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되게 짜증나게 남자들이 되게 곤란해하는 질문이죠. 자, 누가 나한테 니 또왔다, 니 또왔다 니 엔지 혹은 장난친다고 니 인꾸이끙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똥배나님처럼 워찌니 31세라 아, 니 18년생이야. 자, 만약에 하면 그럼 나는 이제 상대방한테 더 곤란하게 니 채책한 근데 요 표현은요 여러 가지로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기억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기억하시기 어려우면, 이렇게 써도 돼요. 니 차이? 그냥, 니 차이? 근데 칼을 갖고 온 이유는 뭘까? 굳이 내가 그냥 니 차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일부러 니 차이 차이 칸? 이렇게 하고 왔을까요? 키워드 중국어 홍보를 위해서 당신이 한번 맞춰 보세요! 칸! 칸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세요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중국어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더 강조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미차에 이렇게도 쓰고요. 혹은 좀 원어민 같은 표현 느낌으로 말하려면 미차이너 이렇게도 많이 써요. 미차이너 그리고 미차이차이칸 미차이차이칸 다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본인 입에 붙는 걸로 쓰면 돼요. 미차이차이칸 실제로 맞춰보세요 하니까 상대방이 뭐야, 뭐야, 왜, 내가 왜 맞춰야 돼?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니 차이너, 니 차이칸. 그럼 일반적으로 약간 중국 분들은 우리를 되게 어리게 봐요. 약간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많이 꾸미기도 하고 관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기분 좋아. 그랬다가 높게 나오면 또, 그치. 그 가게 끊어야지. 그 가게는 더 이상 안 가. 니 차이칸 이시아마. 네, 여기는 안 되죠. 니 차이칸 이시아마. 이렇게 묻지 않고. 니 넝칸 이시아마. 뭐 이렇게. 넝 차이칸 이시아마. 이건 어떤 의도로 쓴 거야? 마왜 붙인 거예요? 니 차이 칸 이샤마 이거 왜 붙인 거야? 니 차이 니 차이너 니 차이 차이 칸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니 차이 니 차이 니 짜이 차이 이렇게 하면 질려. 처음에 만약에 내가 니 차이너 해서 그 사람이 뭐 24, 不是 25, 不对 26, 也不对 그래서 니 차이 니 차이 니 차이 칸 계속 니 짜이 차이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계속 不对 25, 不对 23, 也不对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됐어. 나는 됐어. 안 궁금해. 我不猜.我不想知道.我不猜. 안 묻겠지. 그래서 첫 번째 대답 회피하는 방법,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됐어. 안 궁금해. 我不猜. 요게 나올 때까지. 不对.不对.再猜一下.再猜一下. 그럼 算了.不对.那我不猜. 요 때까지 하시면 돼요. 화나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대답 회피 일간지 요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끔 너무 우리 방송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쉬운 표현으로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대답 회피. 그냥 안 알려줘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실미미 하고 약간 애교 있게 하시면 돼요. 실미미. 这是 나의 나이는 미미. 미미는 비밀이에요. 미미 실미미. 미미, 미미 하면 이것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미, 비밀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는 비밀. 아니 아니, 그거는 따 미미, 이거는 미미, 이거는 미미 좀 달라요. 미미, 저스 미미. 그래서 비밀이에요라고 쓸수 있고요. 조금 귀엽게 얘기하려면 저스가 미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스가 미미, 이것은 비밀이에요. 저스가 미미, 저스 미미. 是秘密, 我的年龄是秘密, 내 나이는 비밀입니다. 秘密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你有很多秘密, 비밀이 많군. 保密咯, 지켜주세요. 保密咯, 좋은 표현입니다. 保密咯. 这是秘密啊,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죠? 이것은 비밀입니다. 나이를 숨기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얘는 사실 레벨은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약간 중국 통인 척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어요. 80호, 90호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나이를 10살까지 늘려볼 수 있잖아. 10살까지. 내가 만약에 80호라고 했어. 그러면 80년 이후 태생을 80호라고 하고요. 90년 이후 태생을 지오링호라고 해요. 문화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설까 지오링호라고 하면 나는 진짜 쓰레기고 내가 지오링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양아치고, 내가 빠링호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빠링호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898888878뭐 이런 애들도 다 빠링호니까 그냥 그런지 알겠지. 그래서 빠링호라고 하면 10살까지 벌수 있어서 요 정도 답변도 괜찮습니다. 빠링호, 빠링호, 지오링호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빠링호, 지오링호. My dear. 저기 허니님 자꾸 왜 마를 붙이는 거예요? 끝에다가 확마 진짜 제일 싫어. 빠링호, 지오링호, 칠링호 괜찮아요. 힘내세요. 근데 칠링호도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는데 많이 써요. 근데 사전에 안 나와요. 아까 연구님이 자기 칠링호라고 했는데요. 칠링호도 있기는 있어요. 힘내세요. 다만 네이버에는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빠링호는 네이버에 나와요. 네이버에. 80년 이후 출생한 중국의 외동아들, 딸들을 지칭하는 말로 샤오황띠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모든 가족의 관심을 받은 약간 부러울 것 없이 자란 세대죠.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은 취업, 결혼 이런 거 삼포 시대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빠링호가 그렇고요. 지오링호는요, 90년 이후에 태어난 샤오황띠 2기에 속하죠. 그거 10대나 20대인데 풍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되게 자유분방해요. 되게 자유분방한.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라가 좀 돈이 많았어.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세대에 비해 조금 더잘 자랐지. 유학도 쉽게 가고, 뭐, 이렇게 문물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서 약간 자유분방한 대신에 어떤 의지가 좀 부족해. 독립성이 별로 없는 세대를 지오링호라고 얘기해요. 빠링호는 지금은 이제 삼포 세대에 놓여 있어요. 약간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런 세대에 놓여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90년대 이후 태생이면 우리 지시에는 지오링호, 쇽마오는 빠링호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칠링호다, 칠링호라고 쓸수 있어요. 네이버에만 안 나올 뿐. 네이버에는 안 나와요. 자, 워먼 또시 빠링호.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워먼 또시 빠링호. 워먼 또시 빠링호. 그리고 리우링호 이런 얘기는 잘안 써요. 왜냐하면 60년대 이미 넘어갔어. 그러면 나이가 이미 많잖아. 그러면 이미 뭐 얘기해도 되지. 사람들이 안 궁금해하니까. 워먼 한 자기가 뭐 6까지 넘어가면은 굳이 그거를 리우링호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주책이죠. 그래서 유리우링까지 갔으면 그냥 당당하게 52, 48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거는 워먼 또시 80호라고 쓰면 되고요. 워먼 또시 80호. 빠링호부터는 요거 알수 있어요. 요거 동네마다 이름 한번 알고 갈까요? 요게 우리 동네에서는 나비옥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동네에서 각각 이름 좀 알고 갑시다. 이게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얘를 이름을 말하려면 이름을 뭐라고 말해? 그림이 좀 우리 동네랑 다르긴 한데, 우리 동네에서는 나비옥자라고 했거든. 이게 뭐라고 했어? 사방치기요? 땅따먹기? 아니, 이거 말고, 약간 이렇게 그림이 달라서 그런가? 오지요.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림이 좀 달라. 우리는 1, 2, 3이 가운데 있고, 4, 5, 8, 7, 8이 저 위에 있었네. 별로야? 빠링호부터는 알던데. 이게 빠링호 검색하면 연관 검색 나오는 건데. 저거 재밌게 놀았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오락실. 오락실도 빠링호부터는 빠링호부터는 알수 있고요, 오락실. 요거 집에 있는 제믹스. 제믹스도 빠링호부터 알수 있어요. 지오링호는 제믹스 모를 수 있어요. 지오링호 제믹스 모르지. 우리는 제믹스 가지고 이렇게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그걸 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막 몇십만 원 한대요. 그걸 살려면. 이게 빠링호의 특징이고요. 빠링호. 지오링호.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샤이크. 요거 아는 거 보니까 또 나랑 동년배. 그럴 수 있어요. 요거 알면 또 빠링호죠. 아폴로.
밭두렁, 논두렁 이런 거 알면 또 파링호죠. 근데 요새는 이거 옛날 과자 같은 것도 많이 팔긴 하더라고. 막 갔더니. 집에 있는데 저는 막 화내고 그랬었어요. 술마. 난 남극하면 끝판 빼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오링호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7080 세대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관료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으면 약간 70호들은 좀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는 세대를 이렇게 묘사한 게 지오링호예요. 빠링호, 지오링호, 70호 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회피 방법은 조금 치사하긴 한데요. 한글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작년보다 한살 많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니즈니엔 또 왔다. 니즈니엔 지수야 또 왔다. 진가수원 니즈니엔 또 왔다. 그러면 작년보다 한살 많죠. 뭐이 정도로 되게 치사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뭐뭐보다 그러면 비 들어가고요. 뭐뭐보다 작년 기억해 보세요. 작년은 중국어로 뭐게? 작년 빨리 작년부터 이제 쫀디기 얘기 그만하고 나 오늘 학교에서 빵 터지는 거 있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비 취니엔 많다. 나이가 많은 건요 뚜어 땡 아니에요. 뚜어는 아니에요. 땡땡땡땡 뚜어는 안 돼요. 뚜어는 안 되고요. 나이가 많고 적을 때는요 아 얼마나 컸어 아직 작아요 얼마나 컸어 그래서 뚜어 안 되고요 따가 돼요. 작년보다 한살 컸죠를 바꿀까요? 그러면 많죠. 헷갈리면 사람한테 나이 표현할 때는요 뚜어라고 쓰지 않아요. 나이가 한개두개 수량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추니엔 따 커졌어 작년보다 이쇠 그쵸 따따 이쇠 주어니엔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주어니엔 바보 바보 바보나무 바보 바보 자 비추니엔 따 이쇠 비추니엔 따 이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비추니엔 따 이쇠 작년보다 한살 많았어요. 많아졌어요. 이렇게 쓸수 있죠. 작년보다 한살더 커졌죠. 미친년 따. 뚜에부치 따 아니고요. 따 이렇게. 뚜에 뭐라고 하는지 했네. 작년보다 한대더 떨어져 더 때렸어요. 아니고요. 한살더 많아졌어요. 미친년 따이쇠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해. 이거 바꿔 쓰세요. 파리일님 그거 다 아니고 맞다리님 그거 다 아니에요. 미안해. 따 아니고요. 따 사성으로 써야 돼. 오타 난 거예요. Sorry. 여러분이 이거 자꾸 틀리면 이 영상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자꾸 틀리면 이 영상도 또 버려야 돼요. 어제 거 버렸거든요. 자, 비추니엔 따이쇠. 작년보다 나이가 한살 많은데 따로 쓰면 돼요. 사람한테 쓸 때는. 그쵸?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작년보다 한 살이 더 많아졌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은요. 한국어로 먼저 알려드릴까요? 아니야. 중국어로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요런 표현이 있어요. 요런 아주 멋진 표현. 난 부원 공즈, 니 부원 年龄. 자, 요거 번역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번역은 할수 있을 거예요. 남자에겐 부원 묻지 않는다. 공즈 여자에겐 부원 묻지 않는다. 年龄. 난 부원 공즈, 니 부원 年龄. 해석 한번 해볼게요. 뭐가 말했어? 그러면 그 사람 민망하게 얘기해주면 돼. 뭐라고 하면 될까? 남자의 월급을 묻지 않고 여자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렇죠. 남자한테는 월급을 묻지 않고 여자에겐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거. 난 부원 공즈, 니 부원 니엘링. 이렇게 쓸수 있고요. 공즈는 월급이고요. 요 대신에 어떤 데서는 얘를 공즈라고도 쓰고 어떤 SNS에서는 쇼루라고도 써요. 쇼루 수입 남자애한테는 월 수입을 묻지 않고 여자한테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난 부원 공즈 니 부원 니엘링. 그래서 남자가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약간 내가 월급 안 물어볼 테니까 내 나이 묻지 마라는 말투로 얘기하시면 돼요. 난 부원 공즈 니 부원 니엘링. 병음 붙여드리겠습니다. 샤덩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다. 난 부원 공즈 니 부원 니엘링. 보이죠? 칸더치엔바 난 부원 공즈 니 부원 니엘링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공즈를 쇼루라고 쓰는 것도 있고요. 자, 네이버는 아직까지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네이버 번역기는 여성 임금, 남성 묻지 않았다, 묻지 않다. 뭔가 되게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렇긴 한데 얘는 좀 정확하지 않고 난 부원공쯔니 부원니엘링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쯔 자리에 쇼루를 대신 써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음까지 준비해. 그 병음 달아달라고 하도 뭐라 해가지고 달아줬어. 근데 또 달아주잖아. 그럼 나중에 달다 틀리면 또 틀렸다고 또 뭐라 그래. 진짜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난 부원공 쇼루 니 부원니엘링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아오아오.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쉴게요. 한번 복습해드릴게요. 자, 니 차이 맞춰봐. 니 차이 차이 칸 맞춰보세요. 스미미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피 방법은 빠링호 지오링호. 요게 약간 문장 같지 않으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문장 같지 않으면 여기다 문장처럼 슈위를 넣으면 돼요. 슈위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에 해당된다, 어디 어디에 속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귀속된다. 그래서 또 해보지. 요게 너무 문장 같지 않다. 그러면 빠링호 지오링호 앞에다가 슈위 빠링호 슈위 지오링호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요거 약간 유두리 있게 슈위 못 알겠으면 그냥 빠링호 지오링호 말해도 되고요. 말할 수 있으면 슈위라고 말하면 더 문장 같아요. 더 간지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비추니에 따이세. 약간 치사하게 얘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남자에게 일침을 더해주세요. 난 부원공즈 미부원 예링 이렇게 메리모 무례하군 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